반갑습니다. 중년 대리 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제가 있는 곳은 공덕역입니다. 제가 금촌역부터 이동하면서 코를 보아왔는데요. 특별히 제게 맞는 콜이 없네요. 근데 공덕역에 와서 의정부 가는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정부 낙양동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렸네요. 중계역 거쳐서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콜을 잡아야 되는데요. 비 오는 날에는 이렇게 콜 잡기가 상당히 어렵죠. 걸어가면서 제 주변에 있는 콜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주변에서 응암동 가는 콜이 떴습니다. 바로 잡았습니다. 네, 응암동 가겠습니다. 거리는 한 800m인데요. 제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착해서 1903동으로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이동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좀 불편하네요. 예, 제가 응암동 도착해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38km 40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응암동 도착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밑으로 걸어가면서 콜 하나 잡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도착했네요. 여기 내려와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라에 가서 바로 이제 복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응암동에서 청라 이동했습니다. 43km 1시간 정도 걸렸네요. 주차를 할 수 없어서 또 약주 깨우느라고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정왕역이나 가는 차들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코를 잡을까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 정왕역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예, 아파트 단지 정문 쪽에 계시다고 하네요. 제가 이동해서 정왕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연결이 다 잘 되네요. 기사가 없어서 연결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제게 행운이 있어서 콜이 잘 들어오는 건지. 도착하다 보면 다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정왕역까지 가면 뭐 복귀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출구로 나가서 고객님 모시고 정왕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구로 나가겠습니다. 예, 정왕역 근처 도착했습니다. 35km 40분 걸렸습니다. 제가 도착해서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요. 양곡 가는 콜이 떴네요.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홈으로 복귀해야죠. 행운의 콜이네요. 또 이 콜 타고 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곡 가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화병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전화 드리니까 이제 나오신다고 하시네요. 제가 양촌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역에 시흥 장례식장에서 콜이 뜰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예, 아무튼 제가 이동하겠습니다. 예, 시와 장례식장에서 양곡 50km,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고객님이 또 주무셔가지고 주차하느라고 좀 어려웠네요. 예, 제가 여기서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지 3건, 카카오 1건, 또 콜마나 1건으로 해서 5건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연결이 잘 됐습니다. 도착하는 곳마다 바로 연결이 돼서 이동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늘 연결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늘은 비 오는 날씨라 대리사 사장님들이 없으셔서 또 기다렸던 콜들이 제가 운행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중년대리 TV 벤틀리였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